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학교 4학년인 지승환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전자과라 전기기사 공부와 크게 밀접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비교적 수강 과목이 적어서 그 남는 시간을 조금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공부할지 찾아보던 중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알아보게 되었고, 후에 관련 직종의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되어 기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이번 3회차 최종 합격까지 약 6에서 7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합격에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전공자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라 생각했습니다. 우선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필기와 실기 공부 때 저는 하루에 평균 4개의 인강을 듣고 공부하기로 다짐하고 한달 내에 이론 강의 공부를 다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평균의 뜻은 유연성 있게 공부량을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학교 과제나 다른 공부 혹은 개인 사정에 의해 기사 공부할 시간조차 없이 바쁜 날들이 있습니다. 이런 날엔 과감히 쉬고 보다 여유로운 주말에 부족했던 공부량을 더 채워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론 강의를 다 끝내면 처음부터 다시 교재에 필기했던 내용을 복습했고, 이론이 머릿속에 자리가 잡힌 후에 기출 문제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전공자인데다가 공부를 시작할 당시 주위에 전기기사를 공부하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인터넷 강의를 검색해보던 중 배우락을 알게 되었고 기초 무료 강의를 접해보았습니다. 무료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강의 속 교수님들께서 보다 열정적이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게다가 딱딱할 수 있는 수업을 때론 친근하게 진행하시는 걸 느껴 배우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필기 과목 중 전기자기 과목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고, 실제 필기 시험에서도 다른 과목들보다 점수가 낮았습니다. 인강을 통해 공부를 할 때는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복습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었습니다. 과목 특성상 어려운 공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처음엔 오로지 암기로만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부는 제 머릿속에 오래 가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려운 공식들을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이러한 공식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인강에서 교수님들이 그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전기기사 과목들 중 가장 많은 파트를 맡으시는 윤성만 교수님은 꽤 친근하시고 학생들이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덕분에 어려운 내용들을 지루하지 않게 수강할 수 있었고 이해가 쉬웠습니다. 전기자기학의 강장규 교수님은 교재에 있는 내용뿐 아니라 시험에 출제될 만한 교재 외 추가적인 내용도 자주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전기기기의 최한호 교수님은 어려울 법한 내용들의 과정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후에 기억에 제일 오래 남는 과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설비 기준의 황민욱 교수님은 방대한 양의 내용을 빈출 내용 위주로 압축해 주셔서 공부하기 수월해서 좋았습니다.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전기기사 공부와 학교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 실기 시험 모두 학교 시험과 겹쳐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평일의 대부분을 기사 공부에 매진하였고, 주말에는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 쉬면서 여유 있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처럼 학생 신분으로 공부하시는 후배들께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루에 4개의 인강을 수강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군가에게는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집중하면 2, 3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작에 앞서 겁먹지 마시고 꾸준함이 제일이라 생각하며 후배분들 또한 저처럼 꼭 합격을 하셔서 전기기사를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